반갑습니다. 집합테레비의 집합입니다. 저는 오늘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셨겠지만 아주 멋진 곳을 왔습니다. 여기는 영덕이고요. 민박집을 여행을 왔는데 민박집을 가기에 앞서서 일행분들과 만나고 점심을 먹기 위해 강구항 근처에 있는 대게 거리인 것 같아요. 여기로 와서 생선구이를 먹고 그 다음에 대게를 포장해서 썸네일에서 보셨던 그 민박집으로 가기 위해 이렇게 왔습니다. 뒤에 하늘 보십시오. 오늘 날씨가 엊그제가 말복이었거든요. 말복이 끝나고 이제 막 시원해지는 찰나인데 아주 기가 막히네요. 가서 그 멋진 민박집에서 스노클링도 하고 맛있는 대게도 쪄먹고 여러분들께 아주 멋진 민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민박집은 식기류나 이런 것들이 미비한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 거의 반 캠핑이라고 생각을 하고 텐트 대신 민박집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구성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가 직접 캠핑 용품들을 구비를 해와서 즐기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저희 생선구이집에서 맛있게 먹고 바로 민박집 소개시켜 드릴게요. 빠이. 아유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롱타임 노씨. 4시간 25분 걸렸어요. 4시간 25분. 25분은 휴게소 가는 시간인가 봐. 아니 저 와, 오, 야 진짜 동해바다. 야, 새파란 거 보세. 새파란 길이네, 새파란 길. 너무 이뻐. 야 이거 바다가 진짜 새파란. 저희가 가는 민박집 바로 앞에도 이런 바다가 바로 펼쳐져 있습니다. 아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아 예. 안녕하세요.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전라도에서 온. 아, 전라도에서 왔지만 사투리 하나 느껴지지 않느냐. 그죠. 표준말 쓰지 완전. 느낌해? 아이고. 우리 엄마 사귀라. 아 저희는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아, 우선 보여드릴게요. 저희 눈앞에 짜잔 이렇게 바다가 있고 짜자잔 이게 저희 민박집이에요. 미쳤지요? 바로 앞에 주차는 여기 바로 앞에 여기다 이렇게 대시면 되시면 민박집 보여드릴게요. 미쳤어 미쳤어. 우리 집 앞 바로 바다. 완전 낯설 사계야. 영자 씨. 제가 쓰는 방이 이렇게 두 개고요. 방은 이 정겨운 민박집. 이런 방이 총 두 개. 저희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이따가 여기서 밥을 먹으면 되겠어요. 이렇게. 이쪽이 냉장고가 있어서 이렇게 냉동 모드로 해서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총 두 팀을 예약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다른 한 팀 예약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은 여기를 쓸 것 같아요. 전자레인지도 있고 아, 옥상도 있네. 오 여기는 하프 같은 걸 쳐야겠다. 옥상도 즐길 수가 있는데 옥상에서 보면 아 진짜 미쳤다.
와 진짜 역대급인 것 같아요. 역대급 호텔 이런 데 필요 없어요. 민박이 최고입니다. 아 여기가 어디냐고요. 여기는 네이버 검색으로도 나오지 않고 뭐 야놀자 이런 데서도 당연히 예약이 나오지 않는 곳인데 박대추 민박이라고 비주님께서 네이버 지도로 바닷가를 이렇게 찾아보면서 직접 찾은 로드뷰로 번호를 알아냈어요. 그래서 찾은 영덕에 있는 박대추 민박입니다. 보이십니까? 저렴하기도 엄청 저렴했던 것 같아요. 5만원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정확한 거는 봐야 알겠지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호텔이나 리조트 이런 데보다 이런 데가 최고입니다. 우와 에어컨도 있네. 창가도 붙였어. 이불 침낭 가져왔는데 쓸 필요 없겠어? 어 이거 이불 그냥 쓰면 되겠어. 여기서 이따 밥 먹을 때도 엄청 어떻게 미쳤다 미쳤어. 와, 정말 여기가 우리 숙소. 그리고 바로 이렇게 바다이니까. 여기 분위기가 너무 있어. 너무 좋아요? 와! 기가 막혀? 와! 와. 아, 우리가. 물이 좀 차갑지? 아니 안 차가워. 안 입술리게 조심해야 돼. 파도가 세. 여기가 영덕이라서. 야 바지는 뭐하러 입었어? 너 구명조끼 없이 들어가? 대단한데? 야, 선글라스 짜증 났다고요. 잘 나와요? 근데 저쪽 아니면 이쪽은 괜찮은데 나가면 위험할 것 같은데. 너무 위험할 것 같아. 파도가 워낙 세서 위험해. 우리 민박지. 여기는 다 이렇게 민박집에서 내려올 수 있는 계단들이 다 이렇게 돼 있네요. 저기 이렇게 민박집에서 내려오는 데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몽골이야, 몽골. 그래서 그렇게 막 찝찝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여기가 파도가 확실히 동이라서 그런지 파도가 너무 세서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린애들이 놀기에는 좀 위험할 수도 있다, 파도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세요. 파도 너무 세게 하는 거 보이세요? 네, 바로 들어가면 여기거든요. 위험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이쁘긴 정말 이쁘다. 그래서 이런 약품 포인트에서 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위험한 색수는 있겠네. 여기가 제일 놀기 좋을 수도 있겠네. 바닷물 에디션이다. 아, 뭐야? 이런 데가 있었네. 이 포인트로 가야겠다.
와, 기가 막히네 여기. 저 이제 물놀이를 다 하고 이제 맛있는 대게와 함께 저녁을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운치 있는 민박집의 느낌. 제가 예전에 구럽도 캠핑을 하고 나서도 이 민박집의 매력에 한번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다른 민박집처럼 밥을 주거나 하는 데는 아니고 숙소만 온전히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서 그걸 참고하셔야 되시고, 그리고 여기 사장님께서 좀 연세가 있으세요. 그래서 무조건 전화 예약으로만 해야 되는데 전화를 잘 못 받으실 수도 있고 문자나 이런 답장도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고 천천히 접근해서 오시면은 여기만큼 좋은 곳이었습니다. 여기 근처에도 많은 민박집이 있는데 제가 볼 땐 여기가 가장 정겹고 좋은 민박집인 것 같아요. 동이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제 먹기 시작해야죠. 오, 피치 향이 확 난다. 와, 피치 향 장난 아니다. 오, 피치 향이 야, 장난 아니야. 좋다구요. 너무 향이 너무 좋아. 짜잔. 와, 이거 음료수 아니야? 진짜 나 혼자 다 먹었어. 까지. 오, 뜨끈해, 뜨끈해, 뜨끈해. 따뜻해, 따뜻해. 야. 이거 서비스지? 어. 서비스 뭐 두 개 같은 거. 와, 진짜 미쳤다, 미쳤어. 이거를 먹는 바닷가 풍경은 짠. 아, 이거 없어도 되나 이거? 오, 움직였다. 와우. 와, 요새 맛살 잘 나와. 와, 기가 막히다. 맛있다. 야, 대게가 맛있구만. 맛있다니까. 맛있는데. 대게가 먹을 살이 많구나. 그럼 다리 먼저 먹고 가자. 야, 기가 막혀. 와. 아, 이거 라면이랑 같이 먹어야 돼. 무조건. 이것은 라면이요. 한 네 개만 하자. 2층을 올라가 볼까? 와, 밤바다 뭘지 모르겠네. 상에서 보는 밤바다 너무 좋네요.
멋지네. 멋지네. 도끼에서 뛰어넘어야 돼. 밀지 않고? 아 진짜 여기 올라오니까 와 진짜 이게 낭만이다. 저기요 최양 인터뷰 좀 할게요. 오랜만에 이렇게 캠핑이 아닌 숙소 여행으로 이 멋진 곳을 왔는데 소감이 어때요? 말해 별 말이 필요할까요? 말해 뭐인가요? 말해 뭐 언제 이렇게 밤바다를 여유롭게 즐길 수 있겠어? 이렇게 멋진 바다를 즐겨보고 그리고 밤바다가 다 보여. 밤바다가 이렇게 다 보이는 이 멋진 곳에서 또 이 민박의 갬성 그렇죠? 이 민박의 이런 호텔 갬성도 좋지만 이런 민박 갬성 사람 사는 이 냄새 얼마나 좋아. 옆모습을 찍을게요. 민박만이 줄 수 있는 이 향기. 그렇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어도 그냥 좋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진짜 안 알려졌으면 좋겠어. 이 향기가 내가 알릴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세요. 사장님이 적자래요, 적자. 저 유튜버거든요. 많이 안 알려주면. 안 알려주려면 안 찍어야 돼. 많이 안 알려준다는 건 내 영상에 그만큼 안 본다는 거. 너무 좋고. 여기 에어컨 보여드릴게요. 여기 에어컨이에요. 아우 이거 내가 볼 때 종속형 이 적자인 곳을 잘 살려주셔야 되십니다. 여러분 많이 애용해주세요. 이런 민박 살려야 됩니다. 아 잘 잤습니다. 둘째 날이었는데 날씨가 미친 것 같아요. 한번 나가볼까요? 날씨가 요즘에 진짜 좋아진 것 같아요. 이게 하늘에 구름이 없이 맑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가끔 먹구름은 좀 있지만 그래서 어제 밤에도 별이 진짜 맑게 잘 보였어요. 그래서 날씨가 확실히 이제는 말복이 끝나고 가을이 점점 오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기 동해거든요. 영덕이니까 여기에서 일출이 보였다는데 그 일출이 정말 기가 막혔대요. 그 맑은 하늘에서 올라오는 새빨간 일출 보세요. 여기 구름이 동글동글하게 보이긴 하는데 그 뒤로 보이는 하늘이 진짜 맑습니다. 여러분 여기 에어컨은 2008년에 제조된 종속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어컨 너무 많이 쓰시면 사장님 경제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절약해서 사용해 주세요. 제 얼굴 말고 바다를 보여드리면서 엔딩을 하겠습니다. 1박 2일 정말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았던 제 생애 몇 안 되는 민박집이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비록 좀 시설은 낙후돼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게 더 낭만 포인트로 다가와서 또 좋은 추억을 남겼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빠 매년 여름 여기 혹은 뭐 다른 이런 유형의 민박들을 위주로 좀 찾아다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만족감이 좋았던 여행이었습니다. 좋은 추억과 좋은 낭만 얻고 가고요. 여기는 네이버 예약으로 뭐 그렇게 찾을 수도 없고 인터넷으로 쳐도 솔직히 잘 안 나와요. 근데 제가 개인정보라서 사장님 번호를 직접 알려드릴 순 없고 아니면 네이버 지도나 그런 데서 로드뷰로 박대추민박 여기 주소는 치면 인터넷에 살짝 나오거든요.
이렇게 쳐서 로드뷰로 핸드폰 번호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예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이 저는 기업 단위의 숙소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낭만이 있는 곳으로 그대로 남기 위해선 여러분들께서 잘 이용해 주시고 아주 깨끗하고 좋게 잘 이용해 주시면 더 이런 곳들이 살아나서 더 낭만적인 곳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집합테레비 저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